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G쌤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여러분, 저번에 이제 8,000원짜리 저희가 사다스 게이밍 마우스를 봤죠. 이번에는 사다스에서 나온 이제 텐키레스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당연히 기계식 키보드고요 여러분. 얘가 가격이 여러분 엄청나게 싸요. 일반 키보드랑 가격이 비슷해요. 이게 제가 살 때는 한 29,000원 정도 줬는데 지금은 또 11만원 정도 32,000원 되네요. 보통 2만원 후반 아니면 3만원 초반대, 보통 뭐 통틀어서 3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기계식 청축 키보드가 3만원.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 솔직히 못해도 6만원은 넘어야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싸게 나온 이유는 얘가 텐키레스라서 이제 옆에 수다 패드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좀 싸게 나온 건데, 얘가 텐키레스 중에서는 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텐키레스 제일 싼 게 한 2만내나 2만5천원 정도. 근데 이거는 제가 생겨 모은 게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중에 한번 3만원대 중에서 제일 싼 이제 텐키레스 키보드 중에서 이제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키보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구입을 했냐면, 요건 이제 여러분 이제 방학이죠, 대학생들. 방학 때 이제 제 이제 포트폴리오랑 어셈블리 강좌 이제 이벤트를 할 거예요. 정규 강좌. 거기 정규 강좌 수강하시는 분들, 이제 방학하고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아니더라도 하여튼 방학 기간 한 달 동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제가 무조건 수강하시는 전원 모두 다 사은품으로 드릴 겁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제가 고르고 고른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리뷰했던 텐키레스보다는 두 배 정도 싸죠. J사보다는 두 배 싸고요, 여러분. A사보다는 한 두 배보다 조금 더 싸네요. 6만원에 반이 3만원이고, 5만원짜리였으니까 여기 3만원이 엄청 싼 거죠. 야, 얘는 근데 별 설명서가 없네요. 설명서가 없어. 이야, 키보드가 여러분 상당히 예쁩니다. 와, 키보드가 상당히 예쁘네요. 근데 이거 선 끝에 USB 5랑 이게 조금 허접하네요. 당연히 여기 USB 끝에 허접이랑 선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키보드 자체는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예쁘네요. 메탈 키보드네요. 와, 예쁘네요. 와, 이렇게 싸놨어요. 와, 늑대는 늑대. 예쁘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와, 상당히 귀엽네요. 와우, 여러분 이게 근데 엄청 높게 달려있어요. 키캡이 엄청나게 높게 달려있네요. 키캡이 조금 높게 달려서 당연히 들어가는 맛이 여러분 있어요. 뒤에 보시면 미끌림 방식도 당연히 있겠고, 이거 높낮이 조절이네요. 저는 보통 높낮이를 다 올리고 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는 안 올려도 높네, 근데. 보시면 이게 여러분 메탈이고요. 쇠요, 쇠. 쇠 상판으로 되어 있고, 끝에 조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끝에 조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우선 다 검은색이라서 아주 고급지네요. 청축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와, 3만원짜리 치고 여러분 상당히 키감이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얘가 오테미 청축이에요 여러분. 저는 근데 오테미 청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보통 체리 축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오테미 축이 여러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 키보드에 많이 들어가요. 축이 체리 축은 조금 비싸거든요. 뭐 어떤 차이냐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 정확히 좀 몰라요. 저 키보드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오테미 축 이제 이런 기청축은 여러분 누를 때 감이 조금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한마디로 그냥 거의 뭐 갈축이죠? 제가 썼던 게 갈축이랑 청축 좀 중간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땐 갈축보다는 훨씬 좀 튕기는 맛이 있죠, 오테미라도. 체리 이제 체리축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쓰는 커세어가 이제 체리축이 들어가거든요. 체리축 이제 들어간 거는 누를 때 좀 뻑뻑해요. 한마디로 누를 때 확실히 뻑뻑 눌러야 돼요. 그 대신 누르는 맛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얘네는 걔들보다
그 누르는 맛이 조금 덜해요. 오트밀 자체가.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일단 좀 더 쉽게 타자를 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축이 맞고요. 뭐 저처럼 좀 누르는 좀 세게 누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체리가 조금 더 어울려요. 그거 말고도 축구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3만 원 정도에 2만 원대 치고는 아 키감이 여러분 아주 좋아요. 아 좋네요. 와. 근데 얘가 또 여러분 아 좋네요. 와. 얘가 또 이제 LED 기능이 있더라고. 3만 원짜리인데도 LED 기능 한번 볼까요? LED 기능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꼽아봐야겠죠. 이런식으로 얘는 좀 화려하게 뜨거네요. 어이구 뭐야 이거 켜질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켜지네요. 얘네들이. 이야 이게 LED가 여러분 좀 다른게 뭐냐면 이게 숫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LED 보이시죠? 숫자판 적혀있는데 이게 투명하게 돼있어서 이게 좀 비치네요 안에가. LED가 또 잘 보이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선 이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있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여러분 이제 뭐 있냐면 제가 좀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많아 여러분 게이밍 모드 막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키 기능 한마디로 내 컴퓨터 검색기 계산기 플레이어 이전곡 다운곡 이제 실행키 이건 여러분 다 여기 다 있네요. FN키 다 여기 써야겠죠. FN키 누르고 요 위에 거 F1번부터 쭉 누르시면 이제 내 컴퓨터 검색 계산기 플레이어 보통 게이밍 키보드에 다 있죠. 여러분 게시 키보드에 음소거 볼륨 다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건 없네요. 매크로 이제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LED 효과 FM 이게 3단계 밝기 조절 이제 여러분 FM키 누르고 요 위에 키 밝기 조절 지금 안 보이시죠? 밝기 조절 FN 누르고 요거 양쪽은 이제 속도 조절 우선은 이제 FN 누르고 SL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얘네들이 한번 칠 때마다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라 맞나요? 맞는 것 같네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명을 한번 끄고 봅시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상당히 화려하죠? 상당히 화려하네요. 바이저 같네.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 다음에 얘는 물결이네요 여러분. 와 이 3만원짜리 치고 LED가 상당히 좋네요. 아 이게 퍼지는 거 제일 좋아. 제가 좋아하는 거. 와 당연히 이 기능 있겠죠. 아 퍼지는 거 버튼 누를 때 퍼지는 거. 이게 속도예요. FN 누르고 F로 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렇게 느려지죠. FN 누르고 F로 하면 속도가 빠르죠. 아 너무 빠르네 근데. 역시 키보드는 요 맛을 치죠 여러분. 게시 키보드는 다음 FN 또 SL 또 없나요? 아 이거는 아 이런 것도 있네. 누를 때 주인만 이렇게 밝아지네요. 아, 이런 기능은 처음 보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또 볼까요? FN SL 얘는 그냥 불이 다 들었네요. 이렇게 있네요. 그냥 누를 때 누르는 키보드를 들어가는 것 같고 얘는 숨쉬기 모드네요. 숨쉬기 LED 기능이 많네 보기보다 얘는 이제 게임할 때 게임하는 것만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저가라서 그런지 LED가 막 그렇게 이제 비싼 마우스처럼 밝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조명 때문에 좀 밝아 보이지만 이렇게 비싼 마우스, 비싼 키보드 많지는 밝지 않지만 그래도 우선 이렇게 기능이 많은 게 어딥니까? 지금 3만원짜리 키보드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사다스에서 나온 게이밍 기어 한마디로
기계식 키보드죠. 기계식 청축, 호텔 청축 키보드를 한번 리뷰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만약에 나도 돈이 있다. 근데 기계식 키보드 쓰고 싶다. 3만원 뿐이 없다. 그러면 이걸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키보드. 좋아요. 돈이 뭐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돈이 한 뭐 6만원 이상 더 있으시면 솔직히 뭐 에코에서 나온 키보드 괜찮거든요. 기계식 키보드. 중간쯤 되는 거 아니면 뭐 제닉스 키보드. 돈 있으시면 조금 이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커세까지 넘어갈 거 아니면 제닉스가 저는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써본 거는 저한테 솔직히 그 축이 맞거든요. 자기 맞는 축이 있어요 자기한테. 저는 좀 이제 느르는 감이 좋아가지고 제닉스 걸 쓰긴 쓰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한마디로 여러분 조금 얘는 거의 반값이잖아요. 근데 좀 이제 저렴하게 쓰기에는 여러분 초반에 입문하기에는 한마디로 기계식 키보드 이런 건 한마디로 맛만 보고 싶다. 비싸서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한 2만 이제 또 9만원에서 3만원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사실 수 있으니까. 그 대신 탱키레스라서 그만큼 공간을 작게 차지하지만 키패드가 없다. 그 대신 뭐 여러분 쓰기에 충분하죠. 좋네요. 자, 안 좋다면 진짜 안 좋다고 말씀드리죠. 그냥 근데 가격 대비 비해서 진짜 좋은 키보드예요. 우선은 디자인도 제 취향이고요. 다 검은색. 저 검은색을 좋아하죠. 검은색.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은 기계식 키보드. 그나마 이게 제일 쌀 거예요, 여러분. 저가 키보드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싸다스 키보드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여러분. 좋습니다. 좋으면 확실히 좋다고 말씀드려요. 안 좀 없어도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실게요. 좋네. 가격에 비해서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